안녕하세요. 새 아이의 엄마 유니크 패밀리의 S입니다. 저희 집 애완 거북이들도 인사드리네요. 아침 식사 후에 코스트코에 가려고 합니다. 냉장고에 고기가 다 떨어졌거든요. 이제 곧 태풍이 또 온다고 해요. 날씨 때문에 고기보다 채소값이 더 비싸졌어요. 야, 비켜! 까부기 왈, 내려가란 말이야. 꼬부기 왈, 우휴, 나도 좀 햇빛 쬐자. 거북이들이 싸우거나 말거나. 자, 저와 함께 코스트코 쇼핑 가실까요? 저희는 자차가 없지만 코스트코 갈 때는 짐이 많기 때문에 공유 차량으로 다녀와요. 짧은 시간 사용할 때는 택시보다 공유차가 훨씬 경제적이에요. 아직 초가을 날씨인 남쪽 나라 코스트코에 가보니 성탄절 분위기가 나네요. 크리스마스 소품들이 눈길을 끌어요. 잘못 들어선 장난감 코너. 막내가 눈치채기 전에 얼른 지나가요. 이 구역에 오면 안 됩니다. 남편이 허리를 다쳐서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직접 나르는 애샌맘. 여러분들은 코스트코에서 무엇을 주로 사시나요? 저는 가능하면 완제품보다는 신선 재료 위주로 구매해요. 과자나 냉동식품은 아예 사지 않고 유제품과 가공육은 어쩌다 사는데 오늘은 그릭 요거트, 아몬드유와 존슨빌 소시지, 훈제 연어를 샀어요. 제품들의 성분표는 꼭 확인하고 구매하는 편이에요. 거북이 집을 바꿔야 한다고 오랜만에 크라상 픽! 아들이 코스트코 플라스틱 통이 최고라네요. 유기농 밀가루와 올리브유도 코스트코 제품이 가장 경제적이에요. 제가 쇼핑하는 사이에 아빠가 딸내미 데리고 시식하느라 바빠요. 샤오롱밥 득템했다며 좋아하는 남편. 냉동식품인데. 이제 곧 점심시간이라 오늘은 코스트코 외식날 치킨 랩 샌드위치와 치킨 샐러드 픽. 저희는 두세 달에 한 번씩 코스트코에 가요. 주로 생활 소모품, 휴지 등등과 육류 위주로 사온답니다. 이렇게 한 번 다녀오면은 대만 돈 13,000유엔 정도 소비해요. 약 한 달에 16, 17만원 한국 돈 그 정도 되네요. 아롱 사태. 오늘은 코스트코의 고기로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음식을 소개하고 가성비가 얼마나 좋은지 살펴볼게요. 코스트코에 다녀오면 먼저 사태 고기를 손질하고 2시간 정도 물에 담가 놨다가 1시간 반 푹 삶아요. 한번 삶아 놓으면 적어도 20인분의 국거리를 끓일 수 있답니다. 1837유엔, 한국돈 77,154원, 20인분 나누면 1인분에 92유엔, 약 4,000원. 삶을땐 생강, 마늘, 소금을 넣고 삶으면 고기의 잡내를 없애고 고기와 국물의 기본적인 간이 들어가요. 어머, 내 팔뚝살 출렁출렁. 1시간 반 만에 살이 이렇게 부들부들해졌어요. 하룻밤 식히고 다음날에 소분할게요.
이튿날 아침 태풍이 상륙했어요. 근데 막내 데리고 스타벅스에 가는 중이랍니다. 스타벅스 쿠폰이 딱 오늘까지거든요. 이번 태풍이 초강력 태풍이라 전국적으로 휴교령이 내려졌어요. 이 와중에 카페에 와 있다니. 다행히 냉장고 가득 식료품 준비를 해놔서 마음이 놓여요. 아무튼 태풍에 날아가지 않고 무사 귀환했답니다. 집에서 홈스쿨링 하는 저희 애들은 태풍과 상관없이 공부해요. 오늘 스타벅스 음료가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네요. 하룻밤 지나니 기름이 둥둥 떠 있어요. 이제 삶아놓은 사태고기의 기름을 걷어내요. 네다섯 봉지로 소분해 놓아요. 국자 대신 대접으로 국물을 뜨는 터프한 주부. 아주 쉬운 꿀팁 알려드릴게요. 고무줄 이렇게 사용하셔서 먹는 것보다 훨씬 사용하셔서 이렇게 당기시면은 쭉쭉쭉 당기시면은 국물 같은 거는 떨어지지 않아요. 아, 쏟아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해서 고무줄로 볶는 방법. 할 때도 훨씬 수월하답니다. 소고기. 다음으로는 소고기 다짐육을 소분해 놓으면 동그랑땡이나 함박스테이크, 채소볶음에 활용하면 좋아요. 한 팩에 약 400g씩 7, 8봉지로 나누면 한 팩에 100위엔 약 한국돈 5,000원 정도. 놀랍죠, 가격이? 대만에서는 소불고기 거리를 많이 팔지 않아요. 대부분 샤브샤브처럼 얇은 소고기만 팔거든요. 소불고기 거리 1,571위엔. 다섯 봉지로 소분하면 한 팩에 314위엔, 약 13,000원 한국돈. 5인 가족 한 끼 분량. 이튿날 규동을 하기 위해 400g 정도의 소고기를 만능 간장으로 밑간을 해 놓아요. 만능 간장 레시피는 링크를 참고하세요. 오후부터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창문 틈으로 바람 부는 소리가 소름 끼칠 정도였어요. 진짜 여기 틈이 좀 많은가? 이러다가 창문 깨지는 건 아닌지. 쓰러지겠다. 저 나무 봐봐. 소고기 스튜, 아롱 사태 활용. 싱싱한 잎채소를 먹은 지가 언젠지, 최근 몇 달 동안 싱싱한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먹어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채소값이 비쌀 때는 뿌리 채소를 활용하면 좋아요. 사태고기를 삶아놨으니 뿌리채소 몇 가지를 썰어놓으면 맛있는 소고기 스튜를 뚝딱 만들 수 있어요. 부들부들하게 삶아놨으니 살짝 가열하고 채소들을 차례대로 넣으면 돼요. 진한 토마토의 맛을 내고 싶으시면 홀 토마토 캔을 사용하시거나 토마토 파스타 소스를 넣으세요.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서 작게 자를 필요도 없어요.
간장으로 감칠맛을 더하고 조청을 넣어서 단맛을 가미했어요. 색이 너무 예쁘죠? 가격도 너무 착해요. 1인분에 4,000원이라니? 마무리는 후추나 파슬리를 뿌려주세요. 5인 가족 실컷 먹고 1인분이 더 남았답니다. 환풍기로 들려오는 태풍 소리. 남편이 미군 부대에서 먹었던 스튜 맛과 같다네요. 맛있어. 입에서 살살 녹는 소고기.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해요. 태풍이 점점 더 세져서 아이들이 바람 소리에 잠을 못 잘까봐 걱정됐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이시나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텐트를 치고 자야 할 것 같아요. 집 캠핑 모드. 덕분에 아이들은 신이 났답니다. 갑자기 대형 거북이 등장. 이곳 남쪽 나라는 실내 보일러가 없어서 겨울에 텐트를 치면 따뜻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긴 여름을 마치고 드디어 집 캠핑의 계절이 왔어요. 밖에 태풍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은 이미 잊어버린 듯해요. 행복은 삶의 작은 것에 있었네요.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다음 날 아침. 밤새 태풍이 지나가서 아침 일찍 시장에 다녀오려고 나왔어요. 진짜. 너무 놀랍다. 근데 이게 웬일이래요? 아파트 단지 안의 나무들과 도로변에 쓰러진 나무들. 와. 길을 막은 나무들을 치우러 포크레인이 동원되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어젯밤 태풍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넘치는 개천불과 바람에 쓰러진 풀과 나무들. 아침 시장에 갔는데 별 소득이 없이 돌아왔어요. 며칠 동안 고기 반찬일 듯해요. 규동, 일본식 불고기 덮밥, 소불고기 거리 활용. 전날 재워놓은 소불고기 거리를 꺼냈어요. 양파와 버섯을 달달 볶다가 물 100ml를 붓고 만능 간장 2스푼을 넣어요. 1인 기준이에요. 밑간을 해놓은 고기를 적당량 넣어서 빠르게 끓이듯이 볶아요.
마무리는 달걀과 쪽파. 싱거우면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만능 간장과 고기 밑간을 해놓으면 10분이면 완성이에요. 볶아놓은 버섯으로 데코를 하고 기호에 맞게 후추와 청양고추를 올리세요. 만능 간장으로 밑간을 해놓아서 그런지 고기가 정말 부드러웠어요. 시판 규동보다 훨씬 더 맛있다는 가족들의 극찬에 어깨가 으쓱으쓱. 5인 가족 314위엔 약 13,000원, 1인당 62위엔 약 한국돈 2,600원. 맛있게 푸짐하게 한 끼 해결했습니다. 일대 한 거에서 점심 먹고 아이들과 잠시 산책 나왔어요. 다 치우고 있네. 살면서 이렇게 센 태풍은 처음이에요. 아마 아이들에게도 잊지 못할 기억일 것 같아요. 태풍으로 피해 입은 시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채소값이 비쌀 때도 집밥이 가능한 17년차 주부의 또 한 가지 꿀팁. 바로 두부, 버섯, 콩류, 죽순류를 활용한 레시피예요. 두부 볶음과 죽순 볶음, 돼지 다짐육 활용. 지금 코스트코 돼지 다짐육으로 두부를 볶는 중이랍니다. 돼지고기를 볶을 때는 파와 마늘 외에 생강을 넣어서 잡내를 잡아요. 고기를 볶다가 간장으로 간을 하고 두부를 마구마구 뽀개어 넣어요. 뚜껑을 닫고 두부 겉면이 노릇할 때까지 중약불에 졸입니다. 싱겁다면 소금을 추가해 주세요. 몇 번 뒤집어서 골고루 노릇해지고 양념이 스며들면 불을 꺼주세요. 이건 여린 죽순이에요. 7월달 영상에서 다룬 죽순보다 훨씬 여리고 부드러워서 볶아 먹기 좋아요. 그래도 껍질은 연필 깎듯이 손질하고 속이 부드러운 부분만 먹어야 해요. 얼핏 봤을 때는 새송이 버섯과 비슷하지만 죽순 죽순이기 때문에 딱딱하답니다. 죽순과 당근, 새송이, 애호박 모두 굵게 채 썰어 준비해요. 저는 요리를 할 때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넣는 것을 선호해요. 입으로 먹기 전에 눈으로 먹는 재미랄까? 각가지 색상의 채소들이 서로 다른 영양 성분들이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다양한 컬러의 채소들을 드셔보세요. 코스트코의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대만 국내산 고기를 판매해요. 돼지고기 다짐육 6팩에 491위엔 약 2만원, 한 팩에 81위엔 약 3,400원. 돼지 다짐육 한 팩으로 두 가지 요리를 했어요. 5인 가족 충분히 먹고도 남는답니다.
북부볶음과 마찬가지로 간장으로 간을 하고 싱거우면 소금을 넣어요. 채소값이 하늘을 찌르는데 이렇게 단백질과 섬유질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네요. 11월 달에 4개의 태풍이 지나가는 것은 대만 역사상 66년 만이라요. 뉴스에 의하면 타이베이 지역에 2천 그루 이상의 나무가 쓰러졌다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나무들이 쓰러진 것 같아요. 좋은 아침. 오랜만에 해가 떠서 시장에 다녀왔어요. 다행히 로컬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어요. 물론 물가는 많이 올랐지만요. 치킨 포케, 닭가슴살 활용. 지금 저희 가족들이 좋아하는 메뉴인 치킨 포케를 준비하고 있어요. 양배추, 당근, 양파를 채 썰어서 1시간가량 소금에 절여놔요. 아직 생양파를 잘 못 먹는 막내를 위해 양파는 따로 절여놓고 토마토도 깍둑 썰어서 소금 간을 해 놓아요. 코스트코 닭가슴살 6팩에 440위엔, 1팩에 73위엔, 약 3,094원, 1팩이 5인 가족 분량이에요.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닭가슴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분들이 닭가슴살을 그렇게 찾나 봐요. 막내와 오전 공부하는 사이에 채소들이 잘 절여졌어요. 양파는 아직 잘 못 먹네. 물기를 제거하고 그릇에 잘 담아둡니다. 아보카도를 넣으면 요리의 풍미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아보카도를 잘게 잘라 놓아요. 기름에 마늘을 넣어서 볶아요. 밑간한 닭가슴살을 볶다가 만능 간장 2티를 추가합니다. 예전엔 포케에 스테이크 소스나 오코나미야끼 소스를 넣어서 비벼 먹었는데 만능 간장을 넣으면 훨씬 더 맛있어요. 현미밥이나 잡곡밥 소량을 넣고 치즈 한 장을 올려요. 그리고 준비한 재료를 조금씩 담습니다. 양배추 대신 양상추를 넣는 것도 맛있어요. 모든 채소에 소금으로 간을 했지만 물기를 뺐기 때문에 절대로 짜진 않아요. 기호에 따라 후추도 넣고 가쓰부시도 올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요네즈도 뿌렸어요. 보기만 해도 맛있고 건강한 저희 집만의 치킨 포케. 여러분들도 코스트코에서 가공식품이 아닌 신선한 재료로 가성비 최고의 집밥을 시도해 보세요.
집밥으로 돈도 아끼고 푸짐하게 먹고 함께 가족의 건강을 지켜요.